필리핀에 어학연수 보내실 때 필리핀 정부로부터 적법한 인가를 받은 학원인지 꼼꼼히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지난 주말 한국의 각 언론 매체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받던 어린이 등 한국 학생 150여 명이 불법 체류 혐의로 현지에 억류되었다가 금말 중에 귀국 조치되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필리핀 정부가 발행하는 외국인 학업 허가증, 즉 SSP가 없이 어학연수를 받아 이민법 위반으로 발생한 사태입니다. 이는 어학원 자격을 갖추지 않아 필리핀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한 일부 불법 어학원 운영자들로 인해 벌어진 일입니다. 한국외교통상부는 지난 14일 필리핀 어학연수기관 단속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 필리핀 대사관이 필리핀 외교장관과 법무장관 및 이민청장 등을 접촉해 불법 어학연수와 관련하여 여권을 압수당한 학생들의 여권 반환을 요구했으며, 필리핀 측은 1월 7일자로 압수한 75명의 학생 여권에 대해서는 1월 30일까지 체류 기간 연장을 허용하며, 같은 기간 내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언제든지 귀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추가로 단속되어 여권을 압수당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이 조치에 준용하여 처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수용소에 구금된 학원 관계자 14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필리핀 당국과 외교통상부는 필리핀 내 불법 어학연수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